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예고를 해드린 대로 OLED. OLED가 우리 산업에서 또 이 디스플레이 쪽도 꽤 큰 분야잖아요, 그죠? 아, 근데 투자 단에서 참 재미없는. 아, 재미 없어요? 아, 재미없어. 아, 디스플레이가 LG 디스플레이 정말 재미없어. 아. 요즘 주가 어떤지 모르겠네. 네, 한번 안 봐가지고. 그런 내용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정원석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디스플레이는 재미가 없었죠? 최근에는 관심이 좀 상대적으로 덜한 건 사실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워낙 최근에 한 1, 2년간 주가 흐름을 보면 네. 저도 이제 한 달 전쯤에 여기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 2차 전지 섹터가 워낙 이제 관심이 많았었고요. 예. 이제 최근에는 그런 관심이 태양광이나 풍력 쪽으로 좀 또 쏠렸지만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디스플레이 쪽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덜했습니다. 다만 지금 실제로 상황이 나쁘진 않아요. 상황은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뭐 주가가 잘 됐으면 좋겠지만 거기 앞서서 저희가 또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 또 성장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아침에 뉴스 3시간에 제가 그 어쨌든 화웨이에 대한 제재의 모든 포커스가 반도체 쪽에 그 집중되어 있지만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네네. 그게 뭐 현실화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우리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 쪽에는 어떤 영향을 줍니까? 사실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대형 쪽에 중점을 두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사실 LG 디스플레이 쪽은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예.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제가 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일단 화웨이만 이제 놓고 봤을 때에는 화웨이가 그래도 이제 중국 쪽에서 1위 업체다 보니 예. 삼성 디스플레이가 연간으로 이제 OLED 패널 출하량이 스마트폰으로 나가는 게 4.1억 대 정도 출하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 5천만 대 정도가 화웨이 쪽으로 공급이 됩니다. 오, 작지 않네요. 네, 네, 작지 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웨이 쪽에 공급하던 물량이 실제로 이제 9월 15일부터 반도체 공급이 끊기면서 그렇죠. 남은 재고 정도만 소진이 다 된다면 내년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스마트폰의 생산의 차질이 크게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감산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좀 이제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예. 다만 저희가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볼 부분은 결국은 중국 시장 안에서 화웨이가 이제 그 생산의 차질이 발생을 한다면 그 상당 부분은 오포비보 샤오미 업체들이 또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삼성 디스플레이가 오포비보 샤오미 쪽으로 공급한 게 작년 기준 1억 대거든요. 예. 그래서 그 1억 대에서 오히려 화웨이 쪽의 물량이 좀 넘어오는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뭐 5천만 대가 다 넘어가진 않겠지만 네네, 어느 정도까지는 전이 된다.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상쇄가 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시다시피 올해 이제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조만간 이제 출시될 아이폰이 처음으로 전량 OLED가 채택되는 제품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이폰 쪽에 공급했던 물량이 연간 5천만 대 정도고요. 예. 올해가 대략 한 9천만 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어허. 그래서 거기에서 또 늘어나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제 화웨이가 5천만 대가 완전 다 사라지더라도 삼성 디스플레이가 큰 타격은 없을 거다라고 예.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다행히 이제 화웨이 쪽의 그 물량 감소는 어느 정도 다른 고객사들로 충분히 채울 수가 있는데요. 네. 앞으로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더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 그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단기적으로 화웨이보다는 앞으로 저희가 LCD 때도 이제 경험을 했었잖아요. LCD에서 BOE나 CSOT 같은 중국 업체들이 정부 지원에 그 힘입어서 네. LCD 쪽에 저가 공세를 계속 펼치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이제 17년, 18년으로 넘어오면서 LCD 주도권이 완전 중국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미 기사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삼성 디스플레이는 올해 연말을 기준으로 LCD 비즈니스를 아예 접습니다. 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도 국내에서 TV 생산은 이제 다 이제 중단할 계획이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저희가 경험을 했던 것처럼 OLED에서 똑같이 중국 업체들이 지금 치고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지금 BOE나 CSOT 같은 중국 업체들이 실제로 아이폰이나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에
그 플렉서블 OLED를 공급하기 위해서 굉장히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 제가 봤을 땐 사실 이 부분들이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라고 보세요? 아직은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중저가 삼성전자의 중저가 모델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공급이 좀 시작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BOE가 올해도 아이폰에 공급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네. 올해는 사실 이제 품질 승인이 안 났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서 사실 그렇게 직접적으로 고객사 화웨이보다는 직접적으로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이 OLED에서도 이제 불가피해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아까 그 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삼성 스마트폰에 중국의 BOE에 그 LED가 들어간다, OLED가 네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상상이 안 되는 게 삼성은 자기 회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 차이가 그만큼 나지 않으면 네. 이걸 써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가격 경쟁력이 BOE가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정확하게 좀 짚어주셨는데요. 예. 실제로 LCD에서도 중국 업체들은 이제 감가상각비도 이제 그 상각연수가 굉장히 예. 길게 잡혀 있고요. 회계적으로도 좀 유리한 부분들이 있고 예. 실제로 정부에서 투자할 때도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지만 예. 이제 운영을 하면서 매년 3-4천억씩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원가 측면에서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게 중국의 가장 큰 무기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플렉서블 OLED도 삼성 디스플레이와 비교를 했을 때 같은 동급 패널이라면 그 가격이 30-40% 싸게 이제 프로모션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격 경쟁력이 중국 업체들의 무기인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세트 업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제 최근에 IM 사업부의 3분기 실적 호조가 좀 예상이 된다라는 보고서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이제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좀 장기 시계열로 저희가 트렌드를 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의 그 무선 사업부의 마진율은 조금씩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였고요. 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애플의 비즈니스는 사실은 단순히 아이폰을 팔아서 돈을 버는 회사라기보다는 네. 아시다시피 소프트웨어로 이제 돈을 그렇죠. 버는 회사로 체질 개선이 많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아이폰은 싸게 판매를 해서 많이 뿌린 이후에 소프트웨어에서 그 공유 경제로 그 구독 경제로 예. 이제 돈을 벌어들이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실제로 지금 애플의 하드웨어 비즈니스는 GP 마진이 30%대고요. 네. 소프트웨어 마진 GP 마진은 60%대인데 GP 마진은 뭡니까? 그 그로스 그 매출 총익률이죠. 예.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이익 그 영향도는 훨씬 더 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이폰은 점점 아이폰 가격을 낮춰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최근에 애플이 아이폰의 부품 벤더들을 계속 늘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그거는 가격을 다운시키겠다, 원가 그 부담을 낮추겠다라는 움직임인데요. 예. 결국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폰에 한 대 판매되는 수익은 단순히 하드웨어 수익뿐만 아니라 뒤쪽에 숨겨져 있는 그 구독 경제로 인한 그 수익까지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실제로 지금 아이폰 12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굉장히 낮아질 거고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30개월 정도 이제 그 구독 서비스를 하나 정도 예. 이제 한다고 했을 때 200불 정도를 소비자들이 지불을 하게 되거든요. 추가적으로. 네. 그러면 이제 아이폰을 더 비싸게 파는 효과가 자연스럽게 그러네요. 나타나게 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하드웨어로 돈을 벌어야 되는 회사잖아요. 네. 그런데 가장 큰 경쟁자인 아이폰의 가격은 점점 낮아지고 있으니 예. 그럼 삼성전자도 스마트폰의 가격을 더 다운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부품 가격에서 가장 비싼 부품 중에 하나인 OLED 패널을 싼 가격에 공급을 네. 받을 수 있다면 중국 업체들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앞으로 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결국은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삼성 디스플레이가
성장성을 계속 이제 확보를 하려면 네. 지금 이제 저희가 폴더블 패널이라든지 아니면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를 채택한 이제 그런 신기술이 적용된 OLED 패널들을 열심히 프로모션을 해서 많은 고객사들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고 거기에서 가동률을 이제 채워 나가야지만 중국 업체들이 중저가 패널 쪽에서 진입을 하더라도 네. 삼성 디스플레이가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마련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 말고 LG나 뭐 다른 회사들은 별로 이렇게 글로벌하게는 의미가 많지 않습니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상황은 좋습니다. LCD TV 패널 가격도 네. 지금 3분기 때 7월 달 패널 가격이 5% 정도 상승을 했고요. 8월 달에 8% 상승, 9월 달에도 지금 한 자릿수 중후반 정도의 이제 가격 상승을 나타내고 그게 소비 패턴의 변화에서 나오는 건가요? 아, 맞습니다. 언택 시대 집에서 네, 대형 TV 교체 뭐 이런 영향이죠. 네, 네. 다 이제 외출이 이제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예. 집에서 이제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를 많이 소비를 하는 네. 거죠. 그 과정에서 TV 수요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패널 가격이 굉장히 급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3분기에 8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LG 디스플레이도 아이폰에 패널을 공급하는 것들이 네. 7월 달부터 이제 본격화가 된 거죠. 다만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여전히 그 LCD 쪽은 많이 줄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성장 동력으로 삼은 OLED TV 쪽이 얼마나 수익성을 벌어들일 수 있느냐가 중장기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투자 포인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에 어떻게 이제 더 성장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고민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네. 조금 이제 조만간 보고서로 다시 한번 그렇습니까? 뭐 표정으로 제가 읽히는데 그 선생님 읽어주세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아 그래서 이거 연관된 질문이에요. 네. 자 삼성은 이제 소형 OLED로 해서 스마트폰이 압도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놓고 네. LG는 이제 TV 쪽으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대형이니까 그죠? 네. 중국 업체들이 어디가 더 공략이 쉬워요? 구조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지금 제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예. 사실 중국 업체들이 진입하는 거는 기존에 하고 있던 LCD를 지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러나 이제 OLED 네. 업그레이드 한다면 OLED로요? 예. 중국 업체 대형 쪽 말씀이신 예. 거죠? 지금 사실 중국 업체들도 대형 OLED를 준비를 하고는 있어요. 예. 다만 저희가 지금 이제 내년 대형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는 최근에 이제 기사로도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한데 LCD 진영에서의 미니 LED TV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미니 LED TV라는 거는 기존 LCD TV의 거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지금의 LCD의 백라이트 구조를 기존에 그냥 200개 정도 65인치 200개 정도 들어가는 LED 백라이트에서 만 개 이상의 백라이트를 채택을 하면서 아주 디테일한 로컬 디밍을 구현할 수 있는 이 미니 LED TV를 지금 내년에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많은 업체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이 미니 LED의 가장 큰 장점이 자발광인 OLED 못지않은 명암비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예. 다만 이렇게 됐을 때 과연 OLED TV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얼마나 높으냐가 결국은 소비자들한테는 그렇죠.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원가 분석을 해보면 미니 LED 쪽의 원가는 실질적으로 칩이나 모듈 가격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백라이트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단 15만 원밖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저 분명히 이 원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모든 셋업체들이 조금 더 마진을 더 붙여서 가격을 올리겠죠. 예. 그러면 수익성 측면에서도 TV 셋업체들한테 유리한 제품이 될 수가 있고요. 예. 20-30만 원 정도의 제품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OLED TV보다는 가격 경쟁력이 좀 싸겠죠. 클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지금 중국 업체들은 OLED는 신기술로서 준비는 하지만 예. 지금 당장 이제 공격적으로 판매에 노력을 할 것들은 사실은 LCD 진영에서 미니 LED TV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사실 이 미니 LED는 새로운 시장은 아니에요. 이미 예. 일부 업체들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곧 조만간 출시될 아이패드에 실제로 미니 LED
백라이트를 채택을 한 디스플레이를 채택을 하기도 했고 네. 이미 그리고 그 PC 쪽에서는 모니터에 이러한 기술들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LCD 진영에서는 미니 LED TV나 아니면 IT 제품들이 저는 트렌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LG 디스플레이의 고민거리인 거죠. OLED TV와 가장 경쟁이 될 수 있는 이 LCD 진영에서의 미니 네. LED 기술이 내년부터 본격화된다면 사실 혼자 하고 있는 LG 디스플레이 진영에서는 예. OLED 진영에서는 좀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이고요. 이제 아마 기억은 못하시겠지만 올해 초에 제가 CES 다녀와서 네. 말씀을 드릴 때에도 그러한 미니 LED 쪽에 대해서 트렌드를 좀 언급을 했었는데 올해 초에 CES 가보니까 이 미니 LED가 많은 업체들이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내년부터 좀 시작이 되고 여기 관련된 업체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투자 아이디어 중에 하나다. 부품단에서 말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그 부품 업체들은 우리나라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쪽 관련된 업체들은 국내에서 많이. 그러면 이제 그 회사들은 LG 디스플레이 쪽하고는 관련 없겠네요. LG 디스플레이가 미니 LED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LG 디스플레이가 어차피 너무 많이 나가 있으니까. 네, 그죠? OLED 쪽과 또 상충되는 부분도 있어서요. 예. LG 디스플레이 쪽은 이제 이쪽에 대해서는 이제 견제를 해야 되는 부분 중 그렇죠. 하나고요. 또 국내 보통 부품 업체들이 LG 쪽과 삼성을 같이 이렇게 듀얼로 많이 다 하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예. 조금 이제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도 이제 미니 LED 를 하나요? 네, 뭐 기사에도 나왔지만 예. 내년 올해까지는 이제 미니 LED가 아예 없었고요. 예. 내년부터는 한 2,300만 대 정도를 이제 출시를 하는 걸로 시작을 해서 앞으로 계속 꾸준히 물량을 늘려 나갈 겁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삼성전자 TV 하면은 QLED 이렇게 네네. 저희가 브랜드를 접하고 있는데 QLED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뭐 200만 대 정도 수준에서 시작을 했다가 네. 올해 이제 800만 대까지 이제 물량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그런데 TV 쪽의 트렌드는 브랜드 1위 업체인 삼성전자가 어느 쪽 방향으로 가느냐가 가장 핵심이고요. 네. 삼성전자가 가는 방향으로 기술 트렌드가 가게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까지 10년 이상 계속 그래 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가 내년에 미니 LED TV를 이제 시작을 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앞에서도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된 OLED 그런 지금 현재 구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저희가 좀 구분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 그 부분이 이제 사실 오늘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 중에 하나였는데 시장의 관심은 좀 덜하지만 네. 전혀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저희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디스플레이 거는 디스플레이 쪽이 네. 네. OLED 관련된 소재 부품 업체들은 저희가 좀 관점을 달리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굳이 뭐 제목을 달아보자면 BOE 밸류체인에 투자하라는 제목을 좀 달아보고 싶어요. 중국의 BOE 밸류체인에 네네. 투자하라. 거기에 지금 납품하고 있는 우리 그쵸. 회사들.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러한 사례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과거에 LCD나 반도체 산업이 일본에서 국내로 넘어왔었잖아요. 한국으로 예. 이 제조 산업이 주도권이 넘어왔는데 예. 이 과정에서 최근에 이제 국산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거기에 관련된 핵심 부품 소재 업체들은 일본 사실 거죠. 일본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OLED 쪽에서는 한국 업체들이 될 수 있다라는 아하.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비유 이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 보면은요. 작년에 BOE가 그 OLED 패널 출하량이 1,700만 대밖에 안 됐습니다. 예. 삼성이 4억 대 초반을 출하는데 1,700만 대밖에 안 됐었고요. 올해가 이제 4천만 대 정도를 하겠다라고 BOE가 최근에 밝혔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보다 이제 두 배 이상 성장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분명히 또 큰 폭의 성장을 나타낼 겁니다. 예. 이제 이러한 트렌드로 가고 있는데 BOE가 지금 캐파가 어느 정도냐를 좀 살펴보면은요. BOE가 지금 이제 OLED 공장이 B7, B11, B12 이렇게 공장 이름을 가진 공장이 총 3개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B7과 B11은 이미 완공이 다 끝났고요. 가동이 네. 되고 있고요. B12 공장이 올해 말에 완공이 되거든요. 예. 이 3개 공장을 다 합치면 월 144K 정도의 캐파가 됩니다. 예. 이 캐파 규모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주 메인 공장인 A3 공장 135K를 뛰어넘는 규모예요. 그게 14만 4천 대라는 거예요? 아니 월 144K는 6세대 그 패널로서 네.
그 6세대 원장 글래스가 한 달에 네. 14.4만 장이 들어간다. 14만 4천 장.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14만 4천 장이 투입이 네, 될 수 네, 있다라는 네. 거고요. 네. 삼성의 A3 공장은 13만 5천 장 정도가 한 달에 더 크네요, 이거. 네, 훨씬 더 큽니다. 예. 조금 더 큽니다. 그런데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700만 대, 네. 올해는 4천만 대 패널을 출하하는데 이걸 이론적으로 따져 보면 현재 가동률은 15%입니다. 이 15%에서 앞으로 50%, 80% 이렇게 가동률이 쭉쭉 올라갈 텐데 이러한 것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좀 고민거리일 순 있어요. 다만 저희가 여기서 주목을 해서 보셔야 될 거는 저희가 삼성 쪽이 어차피 글로벌 그 OLED 기술의 거의 표준이기 때문에 네. 중국 업체들은 아직 기술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기술력으로 보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거의 대학생 이제 뭐 사회 직장인이라고 보면 BOE 같은 업체들은 이제 중고등학생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기술력이 조금은 떨어지다 보니까 삼성이 하던 걸 그대로 따라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소재 업체들도 있는 걸 그대로 다 가져다 쓰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네. 수율이 낮다 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와 같은 생산량을 만들려면 두 배 이상만 돌려야 돼요. 더 돌려야 되네요. 네, 그리고, 수율을 맞추려면. 네,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단가도 더 높아요, 중국이.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에 공급하는 소재 업체 입장에서는 이 물량들이 중국으로 넘어가서 다시 이쪽에서 수주를 받는다면 오더를 받는다면 오히려 마진이 더 좋았네요. 네, 실적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덕산네오룩스라는 대표적인 국내 업체도 작년 4분기부터 지금 3개 분기 연속 서프라이즈를 내고 있는데요. 예. 그 부분이 사실은 중국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삼성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삼성이 받아줘요? 워낙 이제 오래된 그 소재들에 대해서는 중국의 공급이 지금 열려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그리고 완전히 동일 소재를 판매하진 않습니다. 약간 이제 좀 모디파이를 해서 공급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덕산네오룩스의 실적을 끌어주고 있고 예. 하다못해 미국의 대표적인 OLED 소재 업체인 UDC라는 업체들도 네. 결국은 앞으로의 성장 포인트는 사실 중국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런 OLED 소재 부품 산업을 좀 이끌어줄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삼성 디스플레이와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는 사실 국내 그 투자자 관점에서는 좀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약간 이거를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좀 생각을 바꿔보면 소재 업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네요. 진짜 우리가 디스플레이 산업을 일본에서 갖고 올 때 세트는 갖고 왔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부품은 여전히 일본 거를 쓸 수밖에 없었고 물론 이제 작년에 큰 모멘텀이 있어서 네네. 국산화하고 소부장 뭐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중국 업체에서 기술력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중국 부품 소재를 썼다가는 제품화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 아쉬운 거는 중국 세트 업체니까 아이고 좀 달라고 아 좀 달라고 그럼 가격을 더 달라고 할 거라는 네, 얘기죠. 맞습니다. 그 회사들 리스트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미 6월 달에 네. 아, 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려드리려고 그래. 네. 뭐 네. 제가 좀 앞에서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저희가 관심은 올려드릴게요. 조금 덜하지만 네. 분명히 역대 사상 최대 실적을 올해 보여주는 OLED 소재 부품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워낙 쏠림이 심하지만 이런 업체들을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제가 6월 달에 미리 시장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BOE 밸류체인에 투자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좀 이제 낸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드렸던 업체들이 3개로 압축이 됩니다. 소재 부품단에서는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덕산네오룩스라는 OLED 소재 업체가 있고요. 그리고 OLED 패널에 구동칩을 공급하는 실리콘웍스라는 업체들도 네. 실리콘웍스라는 업체도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이제 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조금 재미는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ENF 테크놀로지라는 업체들도 업체도 이제 케미컬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많이 오르지 않았네 ENF 테크놀로지. 네, 이제 ENF 테크놀로지는 사실 디스플레이 쪽보다는 반도체 그렇죠. 케미컬 이제 네. 국산화 업체로서 주가가 좀 올해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말씀 들어보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삼성은 대형은 미니 LED로 가고 네. 중국도 역시 아마 그쪽으로 주로 주력하는 것 같고요. 네. LG는 OLED로 가고 네. 작은 그 소형 디스플레이는 OLED로 다 전 세계 통일.
네, 그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네, 고가는 가격도 점점 낮아지고 있어서 네. 이제는 기존의 LCD에서 OLED로 전환되는 것들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여러 디스플레이 쪽에 다 우리나라의 그 소재나 부품 회사들은 괜찮은 상황. 네. 그렇게 보시면 참 보면 LG 디스플레이는 참 보면 포지션이 안 좋아. 아니 OLED 그렇게 막 투자 엄청 했어 몇 년 동안. 네. 근데 그거는 쫙 미니 LED가 나와버리고 삼성은 스마트폰으로 소형 OLED 확 했는데 이건 뭐 압도해버리고 네. 여긴 또 미니 LED 쓱 해버리고 네. 아, 안 좋아 LG 디스플레이. 아니, 그래도 최근에 IT 대형주 중에서는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좋았습니다. 아니, 네. 최근이죠. 10년 주 차트를 보십시오. 지금 썩 문드러져요 네. 주들. 네? 잘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아니 저도 잘 되길 바라는데 왜냐면 제가 한번 저 금융위기 이후에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공부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 네. 그래서 굉장히 큰 포지션 한번 잡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안 했지. 네. 근데 어쨌든 그 세 개 회사는 좀 관심 있게 좀 보자 이거죠. 네. 네. 올해 네. 실적도 좋아서 관심 충분히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우리 연구원님 나오시니까 사실 물론 이제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큰 분야고 또 잘 알아야 되지만 배터리 쪽 질문 아니 가루 예 네, 마법 가루 아니, 여기도 지금 보니 가루상 가루샹 해가지고 지금 그 얘기 좀 해줘요. 네, 그거 잠깐. 짧게 좀 얘기 좀 네.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네, 상황? 네 조만간 또 이제 새로운 보고서 통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최근에 이제 그 2차 전지에 관심이 조금 이제 네. 소강 상태이긴 합니다. 다만 저희는 계속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저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2차 전지 쪽 섹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네. 한 가지는 이제 9월 22일 날 있을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 때 어떤 네. 이야기가 나와서 2차 전지에 불을 다시 지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저희도 사실은 이건 예측이 안 됩니다. 근데 기사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LG화학의 배터리 사업부 분사 가능성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은 LG화학이 배터리 사업부가 분사된다면 훨씬 더 제대로 된 가치로 평가를 다시 받을 거거든요. 네. 이 사업부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러한 그 밸류에이션의 기준으로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도 다시 한번 저희가 접근을 할 거기 때문에 네. 국내 셀 업체 3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모멘텀이 발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렇게 대장주 업체들이 이제 대형주들이 움직여준다면 또 다시 한번 이제 소재 업체들 쪽에서도 이제 모멘텀이 발생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요. 테슬라 배터리데이에 대해서 저희가 주목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테슬라가 분명히 배터리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어떠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여줄 거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결국은 지금 국내 업체들이 하고 있는 중대형 배터리 쪽에서도 테슬라가 저렇게 앞서가면 어떻게 우리가 더 저 업체들을 따라가야 될까 우리도 어떻게 성능을 더 높여야 될까라는 부분에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첨가제 시장 업체들은 또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는 여력이 많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어쨌든 기존 그 저 2차 전지에서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가는 거죠. 현재 네, 중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그런데 네. 우리 엊그저께 신문에 나왔지만 우리 국책연구소에서도 뭐 그거 성과가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 보니까 네. 한 5년 뭐 이렇게 잡는 게 사람이 뭐 이렇게 열심히 하면 또 빨라지잖아요. 나는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느 날 했어! 해냈어! 이렇게 되면 가루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초기 진입했을 때 이제 규모가 작다면 네. 그 규모의 경제 때문에 이제 단가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전고체 배터리가 좀 불리할 수는 있고요. 네. 그렇게 보면은 앞으로 지금의 리튬 배터리도 많이 좋아질 거고 주행 거리 500km 이상 그리고 실제로 지금 리튬 배터리에서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잠깐 힌트를 드리면. 네. 지금 사실 주행 거리는 500km 이상이 점점점 뭐 가능하죠. 됩니다. 네. 그건 크게 이제 뭐 어렵지 않은 기술로 저희가 네.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충전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대략 30분 정도, 20%에서 80%대까지 이제 충전하는 시간이 한 30분 전후 네. 이렇게 실질적으로 걸리는데, 현재 그 국내 그 배터리 업체들이 테스트하고 있는 고속 충전 기술은 물론 2, 3년 정도 걸릴 수는 있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지금 7분에 충전하는 이런 기술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많이 특성이 좋아지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전기차들을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가격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부담되는 전고체 배터리가 진입을 했을 때 이 상용차 시장에서 얼마나 빠르게 침투를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고민은 해볼 필요가 있고요. 물론 전고체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리튬 배터리의 약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잠재력은 굉장히 무궁무진해요. 예. 그런데 결국은 또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지금의 리튬 배터리도 굉장히 좋아질 여력들이 많이 남아있다. 개발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우려는 조금 더 뒤쪽으로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지금 당장 할 필요 없다. 네. LG화학은 여러 자동차 브랜드들이랑 계속해서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뭐 저희 국내 3사 업체들이 다 네. 잘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 시장은 네. 이제 막 시작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향후 10년 이상 성장할 가능성을 생각을 한다면 사실 뭐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이나 소재 업체들 다 이런 업체들은 사실 지금 잠깐 쉬어가는 거지 앞으로 성장 그 주가도 상승 여력은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 우리 구독자가 굉장히 빨리 늘기 때문에 네. 정원석 애널리스트하고 제가 가루상이다 뭐 첨가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대체 자기네들끼리 말하는 얘기 만나고 한 달 좀 넘었던 것 같아 그죠? 네, 저희가 8월 초로 기억이 되는데 네. 정원석 애널리스트와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그 후배 원미석 연구원. 네, 원미석 연구원이 네. 공동으로 집필한 그 2차전지 배터리의 첨가제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 첨가제를 넣으면은 이 그 주행거리가 늘어나는 네. 그런 효과가 있는 첨가제를 만드는 회사 몇 개를 소개해 주셨는데 그때 굉장히 큰 반향이 있었어요. 네, 근데 네, 그 네. 자료를 보시고 싶으신 분은요 굉장히 두꺼운 자료거든요. 네. 배터리 산업 전반적으로도 인식적 공부가 되신 자료니까 저희 페이지 2 앱에 신의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마법의 가루 밑으로 쭉 거예요. 내리시면 예. 마법의 가루라는 그 제목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예. 읽어보십시오. 미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현재 배터리들의 굉장히 큰 성능 향상을 위한 그 가루들이 좀 나와 있어요. 예. 정성 애널리스트가 아까 뭐 말씀 중에도 종목 얘기를 하고 또 그 가루들 그 첨가제 또 종목인데 그걸 여러분들께 그냥 지금 바로 사시라는 게 아니라 스터디를 하시고 예. 그리고 정원석 연구위원의 얘기가 일리가 있다고 그러시면은 포트폴리오에 관심 종목에 넣고 좀 모니터링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네. 지금 바로 사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 자 오늘 우리 디스플레이 얘기 그리고 끝에 잠깐 2차전지 얘기까지 함께 나눠주신 현재 계신 데가 하이투자증권이 계신 거죠? 네. 네. 네 하이투자증권의 정원석 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